강남구가 23일 강남경찰서 구민참여단과 함께 논현일동 여성안심길에 설치된 각종 방범시설물을 합동 점검했습니다. 점검단은 현장에서 방범시설 상태와 필요한 안전시설물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서로 의견도 나눴습니다. 강남구는 작년 5월 강남수서경찰서 ADT캡스와 여성안전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는데요. 여성안전 취약 지역에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을 조성해 여성 안심길을 조성하고 안심 귀갓길과 안심 계단, 방범용 CCTV, 비상벨 등을 운영 중입니다. 또 구는 3월에는 후미진 곳에 위치한 노후 계단에 LED 경관 조명과 미끄럼 방지 패드 등도 시공할 예정입니다. 강남구는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현장에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당신의 강남은 어떤 모습입니까? Always surprising. Grand, graceful, giving 강남. 미미위 강남.